매일매일 어휘학습지 62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사, 그죠? 한정사, 형용사, 명사, 그죠? 뭐, so, 뭐, as, how를 쓰면 형용사가 먼저 나오고, 그죠? 부정관사 쓰고 명사를 쓴다, 그죠? 얘네들. 근데 such, read, 이거 그걸로 부정관사가 먼저 나오고 형용사를 쓰고 명사를 쓴다는 거죠. 이 모순들, 특히 119를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According to 다음에는 명사다, 그죠? 전치사 명사고. 달변의 교수님에 따르면 such virus, 그런 바이러스들은 newly, 새로 발견되어진 그런 바이러스들은 tend to, 되게 동사죠. 얘가 주어, 어떤 경향이 있다? lie, dormant, 그죠? 잠복하는 경향이 있다. dormant, 그죠? 잠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in all the human body, 모든 인간. 자, all을 쓰거나 half를 쓰거나, 그죠? both를 쓰거나 double이라는 말을 쓰면 어떻게 한다? 얘네들 앞에 덜을 쓰는 게 뒤에, 여기에 뭐가 한다? 그걸 쓰고 명사를 쓰는 거죠. All the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모든 인간의 신체, 모든 인간의 신체에 잠복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커플 오브 2, 3일, 커플이니까 그죠? 2, 3일 동안에. In spite of 뒤에도 역시 명사구를 쓰는 거죠. Solomon, 뭐 있어? 졸린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making student, 학생을 어떻게 만드는 finitive, 어렵게 만드는, 그죠? 이지 뭐가 되고 가 목적어, 이런 투부정사가 집 목적어가 되겠죠, 그죠? 어, concentrate,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학생들을 집중하기 어렵게 만드는 졸리는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he, 그는 is sure, 확실히 such 부정관사 맞죠? 학자적인 그런 과학자였다, 그죠? 목소리는 졸리하지만 그 내용이 뭡니까? 보통 이런 것 같아요, 그죠? 좀 많이 아는 선생님들이 그런 경우이죠, 그죠? 저 설명을 잘 못하는, 그죠? 졸리게 만드는, 그죠? such어로 가는 거죠. 그리고 형용사, 명사 이런 거죠. eloquent가 뭐가 된다? 웅변의 말을 잘하는 거죠. fluent, 그죠? dormant, 수면의 휴면기에, 그러니까 활동하지 않고 있는, 그죠? solvent, 졸린, 그죠? 그 다음에 erudite, 학식 있는, 박식한, knowledgeable, 그죠? educated, 이런 말이 되겠네요, 그죠? on the way, 집에 오는 길, on the way home, 그러면 직장에서 집으로 오는 길에 time, run out of gas, 뭐다? 다 떨어진 거, run out of, 뭐다? 기름이 떨어졌다, 그죠? I set some, set up, 뭐하다, 그죠? 잡다, 만들고, 나는 미팅을 잡아놨다, 뭐다? 9시에 미팅을 잡아놓았습니다. 역시 어휘는 반복이 제일 중요하니, 그죠? 반복, 반복해서 학습하셔서 꼭 어휘를 정복하시길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